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 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의 하나로 외환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통과! 한 나라에서 수출하는 한 단위의 상품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간의 수량적 교환 비율을 무엇이라는가? 동과. 강우야, 내가 너 오해할까봐 이런 얘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야 필기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그건 알고 있지? 어. 준비하는 자세. 그래. 다음 문제. 밀리칸에 의해 처음 명명된 고에너지 입자로 지구 대기 상층부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뉴트리노와 파이온, 뮤온 등을 생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둘이 하니까 집중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각자 공부하자. 강호야! 야! 야, 강호야! 큰애는 밥 안 먹는데? 공부한대요. 무슨 공부? 대기업에 원서 나오셨대요. 참. 왜? 미친 거죠, 뭐. 아, 내 펜. 고정. 밥은 먹고 해라. 배부르면은 자꾸 졸려서요. 그래도 그 빈속에 그게 커피만 마시면 속 타버릴 텐데. 아니요. 안 먹을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서는 역시 공부가 안 돼. 네. 야 민아, 2만원만 꺼줘. 돈 없어. 자식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꺼달라는 건데. 만원도 없어? 없어. 그럼 5천원. 없어. 목지판 다 땄단 말이야. 30페이지짜리 길기를 이렇게 사람들 다 들으려고
밤에 어디 가냐?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도서실 가서 공부하려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2만 원만. 도서실 비 내고 컵라면 하나 먹고 만 원으로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너 공부하지 말고 들어가서 자. 그냥 일자리나 있나 좀 알아보려고. 넌 어디 가냐? 저도 뭐 그냥 여기저기. 어디 연락이라도 있냐? 아니요. 그래? 아버지! 저 일로 가는데요? 아, 그래? 다녀오세요. 야, 후야! 아버지. 점심이라도 사 먹어라. 응? 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아이 크게 하시라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저 선수가 되는 일이 없냐?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짜 금방 와요. 어, 왔냐? 야, 이쪽으로. 야, 야, 비켜봐. 아니야. 야, 야, 까운 어떻게 됐어? 까놨냐? 아직 안 왔는데. 야, 인마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챙겨놓으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됐나? 셔츠가 다 됐는데. 까오는 왜 안 오는 거야, 아저씨? 무슨 일인데? 어, 네가 오늘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뭘? 내가 저쪽에도 살살하라고 얘기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너무 이 초반에 쓰러지면 그러니까 적당히 버티다가 폼나게 한 대 맞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야, 강호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내가 시험 앞두고, 아,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내가 신신 당부를 했는데, 아, 이 자식이 어저께 동네 양아치들하고 맞장을 뜬 거야. 지가 당해내? 어? 50대1인데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니가 세워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니까. 아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형체를. 아, 다른 사람 구해. 아, 네가 하면 되겠네, 네가. 아, 야, 강호야.
난 체급이 다르잖아. 5만 원 줄게. 아, 장난하냐? 7만 원. 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도 이제 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 어? 뭐 그동안도 뭐 그렇게 특별했던 거 아니야. 너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뭔 줄 아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진 내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게 소원이셔. 그래? 그래서 나 LK에 입사만 선했다? LK? 가만있어 봐. 그 세계적인 기업 LK? 아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무튼 나 못해. 야야 강호야. 알았어 알았어. 10만 원. 어? 아니 왜 이래? 고추님 시간 다 됐네. 알았어 이봐 저니까. 아, 15만 원. 아예 안 된다니까. 20만 원 임마. 다 가져가라. 상대가 누군데? 내가 이 샵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 스폰서가 처음 붙었거든. 아깝잖아. 그러니까 일단 등에 올라가면 무조건 등을 카메라에다 들대. 어? 카메라가 너한테 다가오면 그때마다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한 척하면서 어? 등을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들대란 말이야. 알았지? 어? 봐. 이렇게요? 알았지? 자. 이렇게 들대란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네 빠른 말을 이용해서 야 네 빠른 말을 이용해가지고 어? 적당히 도망다니다가 슬쩍 한 대 맞고 쓰러지란 말이야. 알았지? 미안하다. 너만 믿는다. 화이팅. 코치님 깔았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한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를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먼저 일본의 미야자키 선수. 예. 선수 전적은 많지 않지만은 뭐 일본에선 굉장히 유망주로 평가되고 그렇죠? 있는 선수죠. 예. 자, 미야자키를 상대할 김종호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예, 우리 예, 아, 저 김종호 선수가 그 어젠 것 같습니다. 예, 예. 훈련 중에 조금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출전할 선수는 네. 예, 외자네요. 강호 선수입니다. 강호 선수. 미야자키 선수, 이 전격도 전승태용을 기록하고 있는 무서운 선수죠. 예. 후반이 그 무도가 집안에 잘한 선수이기 때문에 가라데와 유도를 같이 겸비한 선수죠. 공격에 반응하고 하는데 무서운 파괴력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기토. 헤이. 미야자키. 산진.
어식해 좀 쓰러지지. 아버님 애들 보셨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서 카페도 아니고 뭐 아니 집에서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세븐 그만하고 막 쓰러져. 어? 기권하면 나한테 죽어. 뭐? 뭐? 야! 울지도 않았는데 어서 먹을 땐 언제고 그 정도 말에 자존심 세우고 그러냐. 여기 너 허접한 거 모르는 사람 있냐?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호 선수는 거의 네.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날리고 오,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신력 하나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네. Just sails away. Brings me closer. Spanish señorita.
Oh, she's so far away. 내가 대충 쓰러지라 그랬지.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경기 끝날 때까지 막고 서 있으라 그랬냐고! 아파. 그리고 맞을 거면 끝까지 맞던가. 왜 막판에 돌려차기로 상대를 날려버리나? 아휴, 진짜. 비켜요! 아가 비키세요! 앞에 좀 비켜주세요! 예, 비켜주십시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내가, 응? 너한테 전화한 내가 미친놈이다! 야, 야! 돈은. 아. 야, 이 자식아.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날린 돈이 얼마인지 알아, 이 자식아! 야, 돈 내놔. 먹어라. 나쁜 자식. 미야자키노 마카타레가. 이거 얼마요? 예, 예. 17만 3,000원인데. 이걸로 주세요. 예, 예. 아버지! 이제 오세요. 너 뭐야? 뭐야 이놈아! 아, 예? 그래. 아주 그 길로 나서라. 너한텐 깡패가 딱이야. 아, 아버지.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가깝혀도 그렇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이 따로 있는 법이야.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해? 아이고 아이고. 너한테 기대를 한 내가 참 미친놈이다. 내가 너가 전두반째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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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신자유주의랑 주주자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냐? 어? 이미 다국적 투기자본의 글로벌화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전체적이고 지속적이면서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라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을 극빈으로 몰아놓고 극소수의 부유층한테만 꼴 같지 않은 성장의 과실을 보여주는 형태라 이 말씀이야. 중산층이 왜 무너지는데? 네 아버지가 지금 왜 그렇게 됐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맞냐? 대박이야. 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야. 그래?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아줌마, 저는 김밥 다섯 줄 싸주세요. 예. 야, 야, 너 몸도 성취하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근데 얘 몸 팔아서 번 돈으로 술을 더 먹으려니까 좀 미안하다. 야, 안주 하나 더 시켜라. 어? 뭐 먹을래? 야, 진짜 미안하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2차 가자. 내가 오늘 한 턱 쏠게. 야, 우리 이왕 가는 김에 어? 여자 있는 술집 갈까? 에이, 여자. 좋은 술집 있는데? 네?